안녕하세요. 트레인 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보디빌딩 대중화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보디빌딩은 승리와 패배가 명확하게 갈리는 구기 종목인 농구와 축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판정 기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판정 기준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저 트포이가 생각하는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말이 안 되는 판정들을 4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순위별로 준비하였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위, 200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입니다. 2006년도 로니 콜먼으로부터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제이 커틀러는 이듬해 2007년 빅터 마르티네즈로부터 타이틀을 방어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작아진 사이즈와 날카롭지 못한 근육의 분리도로 인해서 제이 커틀러의 모습은 100%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2007년도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하고 미스터 올림피아 우승후보로 자리잡은 빅터 마르티네즈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작아진 사이즈의 제이 커틀러는 본인의 강점인 사이즈마저 빅터 마르티네즈에 비해서 많이 우세를 점치지 못했습니다. 근육의 모양적인 부분이나 심미성, 컨디셔닝마저 제이 커틀러를 압도했던 빅터 마르티네즈에게 당연히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이 주어질 것 같았지만 결과는 제이 커틀러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수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200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가 빅터 마르티네즈에게 갔어야 된다고 지금까지도 회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3위, 8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입니다. 80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논란의 승리를 가져간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은퇴로 프랭크 제인이 잠정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그로 인해 챔피언을 할 인물이 없었던 198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프랭코 콜롬보가 정강이 부상으로부터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귀 전에 프랭코 콜롬보의 모습은 과거 영광의 시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측 가슴에는 여성형 유방, 가이노 현상을 보였고 그의 대퇴사도 앞다리, 근육의 분리도는 과거와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 8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4의 자리에서 경쟁하던 좌측의 데니 파딜라, 크리스 디커슨, 지금 보시는 우측의 톰 플라츠 등의 선수들이 프랭코 콜롬보다 더 좋은 모습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프로모터로 진행된 198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프랭코 콜롬보는 샌드우드 트로피를 가져왔지만 엄청난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의 친구가 프로모터로 활동한 198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부당한 승리를 가져갔다는 의견 때문이죠. 관중들의 지나친 야유로 인해서 프랭코 콜롬보는 백스테이지에서 승리 세레모니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2위,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입니다. 도리안 예이츠의 이두 부상이 연이어서 또 터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도리안 예이츠의 좌측 이두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와 같이 기이한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당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플렉스 윌러의 불참으로 인해서 나세르 엘손바리에가 도리안 예이츠를 시종일관 압박을 하였습니다. 도리안 예이츠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사이즈와 컨디셔닝의 수준 역시 많이 뒤처지지 않았던 나세르 엘손바리에게 승리가 기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판정단들은 기이한 형태의 이두 모양을 띈 도리안 예이츠에게 다시 한번 샌드우드 트로피를 건네주게 됩니다. 나세르 엘손바리의 2위 호명에 관중들은 일제히 야유하기 시작했고 도리안 예이츠는 시합이 끝난 뒤 조 웨이더로부터 은퇴를 권유받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대망의 1위, 2002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입니다. 2001년도 100% 완벽한 다이어트를 하지 못해 제이 커틀러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로니 콜먼은 과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정말 작아진 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85cm의 장신 바디빌더 군터 슐리어 캠프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이즈를 들고 오게 됩니다. 300파운드, 136kg이란 체중에 컨디셔닝의 수준 역시 훌륭하였습니다. 본인 커리어 역사상 최초로 미스터 올림피아 탑10에 든 것은 물론 탑5 자리에서 경쟁했던 군터 슐리어 캠프는 시종일관 로니 콜먼을 압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합이 끝나고 군터 슐리어 캠프가 받은 순위는 5위였습니다. 로니 콜먼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크리스 코미어, 케빈 레브론, 덱서 잭슨에게까지 밀리게 된 것이죠. 군터 슐리어 캠프에 5위가 호명되자 역사상 유례없는 정도의 야유가 퍼부어졌습니다. 프로답게 관중들을 달랬던 군터 슐리어 캠프는 5위임에도 불구하고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트포이가 생각하는 IFBB 프로 바디빌딩 최악의 판정 탑4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해주신다면 질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